그럼 그다음에 그 85페이지 보면 85페이지 그죠? 무슨 보궐리 조건 보궐리 법률행위 틀린 것. 여러분 정지 조건이잖아, 그지?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1번. 불성취로 확정되면 이거 불능 정불무 무슨 무? 정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요거 꼭 외우라 했잖아, 그지? 정지 조건 불능이면은 뭐? 무효. 정지 조건 기성이면 뭐? 유효. 해제 조건 불능이면 뭐? 유효. 해제 조건 뭐? 기성이면 뭐? 무효. 이렇게 했잖아요. 무슨 뭐? 정불무, 정기유, 해불유, 해기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외우려니까 힘들다. 그럼 더하기 빼기로 하면 된다. 정지 조건 하면 더하기. 해제 조건 하면 뭐? 빼기, 마이너스. 기성은 이미 이루어져 있잖아요. 플러스. 그다음 뭐? 불능은 뭐? 마이너스. 부호 붙일 줄 알죠? 그럼 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 마이너스 하니까 무효. 플러스 뭐? 플러스 유효.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다음 해제 조건은 뭐?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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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뭐? 플러스. 지금 되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뭐? 마이너스. 그죠? 뒤에서는 마이너스는 뭐? 무효. 플러스는 뭐? 유효. 이렇게. 요렇게 해도. 그러면 그한 정지 조건 지금 플러스지. 1번. 정지 조건은 뭐? 플러스에서 불성취로 확정하면 이건 불능이지. 불능은 마이너스니까 유효 무효? 무효. 1번 O. 그다음에 여러분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는 걸 정지 조건. 효력이 소멸하는 걸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이러잖아요. 그지? 그럼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돼야 발생하죠. 조건이 뭐 돼야? 성취돼야. 그럼 조건이 성취하지 안 됐으면 효력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다시 정지 조건은 성취돼야 발생하죠. 성취돼야 발생하잖아요. 성취돼야. 그럼 아직 성취 안 됐다.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효력이 발생 안 하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 저 정지 조건,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아까 일반 권리나 똑같이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4번 조건 성취의 효력은 성립한 때부터가 아니고 뭐한 때? 성취한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여러분 조건 기한 조건은 뭐한 때? 성취한 때. 기한은 뭐한 때? 도래한 때. 때때때 해가지고 뭐 하지 않는다. 원칙 뭐 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건은 뭐로서? 조건은 뭐로서? 특약으로서. 뭐로서? 특약으로서 소급시킬 수 있고, 기한은 절대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기한에서는 소급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없다.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1번에 4번은 법률행위가 성립, 법률행위가 성립 다른 말로 계약한 때부터 하면 OX, X고 뭐한 때부터? 성취한 때부터. 그 다음 여러분 아까 소유권 유보부 약정 하면 할부매매 생각한다. 일단은 소유권은 여전히 누가 가지고 있다가 매도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이전한다. 아까 무슨 조건? 정지 조건, 부소유권 이전, 그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매매대금 전부의 직업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빨리 매도인. 이걸 무슨 매매? 할부매매, 그지? 그 다음에 2번 틀린 거. 여러분 원래는 또잘 내는 거 2번은, 그지? 2번은 여러분 조건, 형성권은 조건 못 붙인다. 형성권은 조건 붙일 수, 형성권 단독행위. 형성권 단독행위는 조건 못 붙인다.
그럼 여러분 형성권 단독행위는 몇 개냐면 세 개로 되어 있는 거.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동의권, 철회권, 거절권, 석자로 권권권. 다시 뭐 석자로 권권권 뭐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칙. 항상 법에는 뭐가 있다? 원칙이 있고 예외. 무슨 방위? 상대방의 동의. 요거 잘 넣는다. 상대방의 동의 또는 채무 면제 유언 유정 등에는 예외적으로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잘 나온다. 그래서 2번에 1번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채무 면제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정지 조건에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 그 불성취로 확정 그걸 줄치고 뭐로 바꾸노? 불능. 그럼 아까 정지 조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 무효 맞죠? 예. 확실하게 이렇게 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3번 간다. 조건을 붙이는 게 허용되지 않는 법률에 조건을 붙이면, 자,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조건을 붙였다 무효.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조건을 붙이면 됐습니까? 무조건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가 아니라 뭐 전부가 무효. 무슨 부가 무효? 전부가 무효.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래서 3번 틀리고, 자, 조건은 원칙은 아까 뭐 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다 했죠? 아니, 원칙은 뭐 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다 했죠? 근데 뭐로써? 특약으로써. 특약은 거기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표시한 때 줄치고 그건 특약. 소급하게 할 의사표시한 때 그건 다른 말로 고치면 뭐 특약 하면은 뭐에 특약에 의해서 뭐한다? 소급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의 경우는 권리 취득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어디에 동그라미 한다? 조건 뭐? 성취. 조건 무슨 취? 성취. 동그라미. 자, 여러분 그 5번도 짱짱짱. 5번도 무슨 짱? 짱짱짱인데 그럼 여러분 저번에 이야기했죠. 요 정지 조건.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법률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입증은 누가 하느냐면은 정지 조건이라는 사실 입증은 누가? 효력을 뭐 하는 자. 효력을 뭐 부정하는 자. 효력을 뭐 다투려는 자. 다투려는 자. 권리 취득을 부정하는 자. 권리 취득을 뭐 부정하는 자. 같은 말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고 요거 하고 꼭 두 개 해야 된다 요거. 요건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정지조건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 무슨 취? 조건 성취에 대한 입증은. 여러분 요거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과 요거는 뭐 조건 뭐 성취. 요거는 권리 효력을 뭐 권리를 뭐 취득하려는 자. 하려는 자, 효력을 뭐 주장하는 자, 효력을 뭐 유지하려는 자. 이거 같은 말이다 전부 다.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정지 조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정지 조건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했잖아요. 다시 뭐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그럼 제가 저번에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이렇게 거든. 어떻게 뒤에 젊은 친구가 자다가 뭐만 듣고 시계 주겠다 하는 것만 듣고 한 다음 주쯤 돼서 와서 선생님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데 왜 말해놓고 한 말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세요? 시계 주세요 하니까 제가 그 사람이 잤다는 걸 알잖아요. 저는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안 주.
내가 그냥 준다고 한 게 아니라, 다시 뭐, 그냥 준다고 한 게 아니라, 뭐에 합격하면은, 시험에 합격하면 준다 했잖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은 누가? 천일생. 무슨 생? 천일생.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그걸 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효력을 뭐 하는 자? 부정하는 자. 천일생. 효력을 뭐? 다투려는 자. 권리 취득을 뭐 하는 자? 부정하는 자. 요거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이고. 요거는 정지조건 법률행위에서 조건 승치. 무슨 치? 조건 승치.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했더니, 여러분이 시험 치고, 뭐 해가지고? 합격하고 합격증 들고 와서, 선생님, 뭐가 있으면? 눈이 있으면 보세요. 뭐가 있으면 보세요? 눈이. 합격했어요. 뭐 주세요? 시계 주세요. 하는 걸 누가 입증? 받을 사람이. 그걸 뭐, 권리 취득하려는 자, 효력을 주장하는 자, 효력을 유지하려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핵심 단어, 빨리. 5번에서 핵심 단어. 그렇지. 조건 승치가 핵심이지. 조건 승치에 대한 증명 책임 줄쳐야지. 조건 승치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구? 여러분. 여러분. 뭐, 권리 취득하는 자가. 지금 요거 물었습니까? 요거 물었습니까? 밑에. 무슨 승치?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책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이건지 이건지 완전히 반대단 말이에요. 이거는 천일생, 이거는 여러분. 천일생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이거하고 이거. 지금 됐습니까?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5번. 그 다음에 3번 간다, 이게. 3번 옳은 것, 1번. 맞죠? 아까 조건부 권리는 아까 불완전한 권리지만 일반 권리나 똑같이 취급한다 했잖아, 그지? 1번 맞고, 2번. 여러분, 정지 조건은,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했다. 여러분, 시험에 합격했다. 언제부터? 합격했을 때부터. 효력은, 제가 계약 체결 시, 법률행위 시로 소급해서가 아니고, 조건이 뭐한 때? 승치한 때부터. 조건이 뭐한 때? 승치한 때부터 발생함이 원칙이다. 되지? 되겠습니까? 그 다음, 조건 보면, 당시에 이미 승치는 줄치고, 기승 플러스, 정지 조건이면 뭐, 유효로 하거나, 안 가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로 하거나, 뭐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 플러스. 맞습니까? 예.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불법 조건 하면 무조건 103조, 몇 조? 103조 전부가 무효.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 절대로 없다. 무슨 부가 무효? 전부가 무효. 그 다음에 여러분 요 5번은 조금 무조건 예외입니다.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특약으로 본다. 무슨 권적?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특약 판례. 다음에 한번 시간 남으면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데 무조건 무슨 딱 두 번 나왔다 중개사에서. 근데 요즘 잘 나오는 거다. 5번 꼭 기억한다. 무슨 건적? 형성건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그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요 책에 제가 안 만들고 다른 선생님이 만드셨는데, 문제, 지문 참 좋은 거 많다. 쉬우면서. 그래서 여러분 요 강의 듣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요거 몇 번 본다? 3번. 어떻게? 그렇지. 추가합격. 운전면허식으로. 보는 거야. 이게 보고 이제 다음에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무슨 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업그레이드 하는데 요거 운전면허 아까 그 여러분은 왜 맞다 틀리다 그런 거 기억해야 된다. 요 안에 거 지금 됐습니까? 그렇게 하면 시험에 절대로 60점 못 맞아갖고 민법 때문에 물 먹었다 이 소리는 절대로 안 한다. 자, 그다음 아까 저 기한익 상실 특약 하면 아까 무슨 건적?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 특약. 그래서 5번도 틀리고, 그지?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기성의 정지 조건, 플러스, 그대로 뭐, 유효. 무슨 효? 유효로 하든지,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요 유효는 다른 말로 유효라고도 안 하고, 뭐 없는 법률행위. 조건이 없는, 조건이 붙지 않는 법률행위. 이렇게 표현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그래서 1번은 뭐? 유효.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1번. 요 나오면 죽여주겠죠, 그제? 나온다. 잘 나온다. 이게 정불무, 정기유 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 한 개 들어라 하면 요거다 말이지. 근데 아니오고, 뭐 아니오도 되잖아, 이제. 정지 조건은 다시, 정지 조건은 플러스, 기성 조건은 플러스, 불능 조건은 마이너스. 그렇지. 유효는 뭐? 플러스, 무효는 뭐? 오케이, 잘하네. 똑똑하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죠? 2번 간다.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에 도달하기 전에, 끊고, 뭐 하기 전에? 도달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각서는 자유롭게 적고, 각서는 어떻게 적고? 자유롭게 적고, 단지 서명해라. 근데 그 상대방이 각서는 적었는데 서명 안 하려고 한단 말이. 서명을 강력히 요구한 것. 다시 뭐, 서명을 강력히 요구한 것은 강박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시, 각서는 자유롭게 적고, 뭐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서명날인. 서명날인은 자기가 했다는 걸 증거잖아요. 그래서 서명날인을 강력하게, 서명날인만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강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표호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과실 없이 끊고, 공시송달 요건입니다. 뭐 없이? 과실 없이 끊고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5번도 짱 중요하죠. 농지 자득, 저번 주에도 했잖아요. 농지 자격 증명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하고 아무 관계 없고 행정기관이 확인하기 위한 서류에 불과하다.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해서 오는 건데, 정지 조건이 법률행위는, 어때? 정지 조건은, 자, 성취하면은 뭐 한다? 생긴다? 잃는다 하면 무슨 조건? 해제 조건. 됐습니까? 조건이 성취한 때 잃는다가 아니고 뭐 한다? 생긴다? 잃는다 그대로 살리면 앞에 무슨 조건이 와야 되노? 해제 조건. 정지 조건은 뭐 한다? 생긴다. 그 다음에 2번 기한이 익은 누구? 특별한 말이 없이 우리 유상 무상 다 되면 어느 게 원칙? 무상이지. 이자 없이 돈 빌려줬다. 올해 말까지 갚아라. 올해 말이라는 기한은 누구한테 이기겠습니까? 채무자. 무슨 자? 채무자에게 있는 거로 추정. 그 다음 기한 도래가 미정한 권리 업무는 일반 아까 죠 조건부 권리도 아까 뭐 무서롭게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상속하거나 전부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기한은 당연히 더더욱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또 나왔네 또 나왔네. 이미 성취한 것 하면 기성으로 바꾸고 너무 쉽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 무효.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4번. 나와라 제발 나와라. 나오면 어떻게가 아니고 공부는 그렇게는 아니다.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그래야지. 나오면 어떻게 이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은 나오면 어떻게 이러면, 나오면 맞춰주면 되지. 그지? 이거 제발 나와라. 그래서 4번 맞고 5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은 성취 전에 소급할, 아까 했죠? 조건은 특약으로서 소급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표시한 경우에도 성취한 때가 아니고 뭐한 때? 소급하여. 뭐하여? 소급하여. 효력 생긴다. 되겠습니까? 예. 소급하기로 한 특약하면 뭐 한때? 소급 한때. 자, 여러분 오늘 한 거 한번 해보자. 오늘 수업 시간에 한 거. 오늘 한 거 뭐 했습니까? 무슨 쇼? 취득 쇼. 그 다음 뭐? 공동 소유. 그 다음 또 뭐? 지상권. 다시 뭐? 취득 쇼, 공동 소유, 지상권. 자, 어디를 펴냐면은 상린관계부터 해보자. 124페이지부터 합시다. 몇 페이지? 124. 찾습니까? 찾습니까? 예. 여러분, 선량 관리자의 주요물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 하면 답은 몇 번이고? 4번. 소유권자. 작년에 나왔던 거다. 여러분, 소유권자하고 그 밑에 해설 있죠? 무상임치. 무슨 임치? 무상임. 여러분, 맡기는 걸 뭐라 그러노?
임치 맡아서 보관한 사람 뭐 수친 무상 임치에서 수친의 의무 다시 뭐 딱 근데 여러분 재산법에서는 가족법에서는 많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의무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뭐 주의의무 금방 뭐랬노 주의의무 이렇게 나오면은 무조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그걸 뭐 성관주의의무 이러거든 근데 재산법에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는 딱 한 개밖에 없다 무상임치에서 뭐 수친 무상임치에서 뭐 수친의 의무하고 요거 무슨 금방 행건 무슨 자 소유자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 나머지는 무조건 재산법에서 나왔다 뭐 선량한 관리자 뭐 유상 무상 가리지 않고 지금 됐습니까? 예. 재산법은 딱 몇 개? 몇 개? 한 개. 어느 거? 무상 임치에서 수친의 의무. 그걸 무상 수친의 의무. 이렇게도 표현한다. 는 자기 재산과 뭐? 동일한 주의 의무고, 나머지는 무조건 무슨 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이걸 성관 주의 의무. 이렇게 한다. 그럼 결국 그러면 여기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무슨 권자와 소유 권자와 무상임치에서 뭐 수친 다른 말로 뭐 무상수친의 의무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2번 틀린 거 상인관계 틀린 거 5번 담이 없는 경우는 인접지손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한 협력 의무가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아까 담은 절반 담 경계표 무슨 반? 절반. 청량은 면적에 뭐하여? 비례. 그러나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 오늘 했죠. 그죠? 예. 그 다음 3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틀린 것 1번. 1번.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는 청량비용을 제한 설치비용은 관습이면 면적에 비례하여. 아니죠. 청량비용은 면적에 뭐하고? 비례. 경계표 및 담은 무슨 반? 절반. 무슨 반? 절반.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맞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 4번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1번부터 가겠습니다. 뿌리가 넘었다. 아까 뿌리는 무조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여러분 통행권자는 다시 무슨 권자는? 통행권자는 비용을 뭐한다? 부담. 권자가 부담하지 그지? 그 당하는 사람을 아까 뭐 통행지 소유자 그지 권자가 부담한다 그 다음에 3번 통행지 소유자가 그럼 통행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입니까 자기 토지 아닙니까 자기 거죠 그럼 자기 토지에 자기가 담 뭐 공작물을 설치하는데 그 통행권에 뭐 하면은 방해되면은 통행권자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3번 통행지 소유자가 방해되는 담장을 설치하면 통행지 소유자는 철거 업무 부담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경계표 및 담은 무슨 반? 절반이기 때문에 공유인데 뭔데? 공유인데 요거는 공유지만 무슨 청구? 분할 청구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되는데 이를 위반하여 완성한 경우 아까 1년이 경과하거나 완성한 경우는 철거 없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5번의 핵심 단어. 완성 후에도. 완성 후에는 철거 없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넘어갑니다. 주의 토지 통행. 그럼 여러분, 무상은 분할 일부 양도 넘으면 유상 무상. 무상. 다시 금방 뭐라는 단어가 나오면 분할 일부 양도 넘으면 누구에 한한다? 당사자. 누구에 한한다? 당사자. 승계인은 무슨 상? 유상. 그럼 틀린 거, 아니, 옳은 거,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저 통행권자는 담장이나 축전, 통행의 방해, 아까 지 소유자가 방해되는 걸 하면은 통행권자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토지 분할로 무상의 주의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 소유자가 주권고,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자, 이제 토지 이전했죠? 그럼 새로운 양수인은 유상, 무상? 유상. 무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까 무상은 누구야 하라고? 당사자, 승계인, 이전받은 사람은 무슨 상으로 변한다? 유상.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2번.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주의 토지 통행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는 주의 토지 통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된다 OX? X. 4번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는 인정된다. 그래서 여러분 3번은 핵심 단어 편리하다면 그게 핵심 단어, 4번은 뭐 충분한 기능, 그런 단어가 눈에 번쩍번쩍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통로가 개설되면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그 다음 6번 갑니다. 또 나왔네 또 나왔네. 틀린 거 1번 맞다. 1번은 무슨 불안 기능?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인정된다. 그 다음에 자 그럼 아까 주의 토지 통행하는데 통로는 건축법상 도로법과 관계없이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하고 현재 이용상황만을 고려해야지 장래 이용상황까지 고려하여 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틀린 거 바로 몇 번? 2번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 7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취득시 할 수 없는 거 자 고개 들고 취득시 할 수 있는 거 대라. 소유권, 용익물권, 질권, 강화무. 다시 뭐 소유권, 용익물권, 질권, 강화무, 분묘기지권. 용익물권은 소멸시효, 취득시효 되지만 무슨 물권은? 담보물권은 무슨 시효 없고 소멸시효 없고 취득시효 없다. 그럼 바로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것 하면 무슨 권? 저당권. 몇 번? 1번.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 8번 갑니다. 점유취득시효. 여러분 아까 점유자는 아까 여러분 점유하면은 몇 개 추정? 5개 점유고 추정 4개. 그럼 거기서 제일 첫 번째 점유하면 자주로 추정하고 점유자가 자주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점유자가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해도 자주 타주. 자주 무슨 방이 입증해야 되노? 상대방이 타주 입증. 그래서 옳은 거. 자 시효취득 주장하는 자 하면 점유자다. 시효취득 주장하는 자 하면 무슨 자? 점유자는 자주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OX X. 무슨 방이? 상대방이 타주 증명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완성 당시의 등기명인. 다시 뭐? 완성. 자 몇 년 되기 전에? 20년 되기 전에 명인이 바뀌었다.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으면 뭐? 완성 당시의 최종 양수인. 그럼 자 거기에 2번 진행 중에 뭐 중에? 진행 중에가 핵심이다. 진행 중에 계속 명인이 바뀌었다. 몇 년 진행 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고치면 뭐? 완성 전에 명인이 계속 전전전 바뀐 경우 양도된 후 끊고 그 다음에 완성된 경우 끊고 완성자는 그럼 기간 중에 계속 바뀌었다 완성 전에 바뀌었다 땡땡땡 언제? 어? 완성 당시의 최종 양수인 최종 등기 명의자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2번. 확실하게 느낌 왔습니까? 짱짱짱. 자 3번 갑니다. 주어 끊고 쭉 읽으면 안 된다. 문제 풀 때는 무조건 끊어라. 뭐 완성된 점유자. 자 근데 여러분 자 고개 들고 여러분 20년 땡 되면은 모든 게 적법으로 변한다.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모든 게 적법 변하고 원소유자 돌려달라 할 수 없고 사용료 내라 할 수 없다.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자 근데 몇 년 땡? 20년 땡 되니까 원소유자 이제 알았단 말이.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열받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철조망 막 담 설치했거든 하면은 누가 완성한 점유자가 정당한 점유자로서 금방 뭐래노? 정당한 점유자로서 담 철조망 담 이거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무슨 자로서? 점유자로서 정당한 점 아직 등기 안 했지 그러니까 소유자는 아니고 그게 지금 몇 번? 3번 완성한 점유자는 완성한 점유자는 지금 정당한 점유자다. 토지 소유자가 완성 후 당의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을 설치하더라도 철거 청구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정당한 점유자로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만료 후에, 뭐 후에? 만료 후. 그러면 만료하면 만료 당시의 등기명의자, 지금 수탁자에게 등기 청구해야 된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만료 후. 뭐 후? 만료 후. 뭐 후? 만료.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만료 후에, 그러면 이 명인이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하다. 누구? 명의 수탁자로 적법하게 이전받은 명의 신탁자는, 됐습니까? 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뭐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고 무슨다? 있다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만료 당시 지금 명의 신탁되어 있다. 국어 잘해야 된다. 만료 당시에 누가 등기부에 이름 기재되어 있다, 지금? 명의 수탁자지. 명의 수탁자지, 지금. 국어 잘해, 국어. 완성했다, 마에. 완성 당시 자는 뭐냐면 수탁자다. 무슨 자? 수탁자다, 예? 무슨 자? 수탁. 그럼 누구한테 등기 청구해야 됩니까? 빨리 수탁자한테 해야지. 해야잖아, 그죠? 그럼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누구한테 지금 넘어갔노? 신탁자에게 다시 넘어갔다. 뭐 해제가 됐든. 그럼 이 넘어간 건 정상, 비정상? 정상이다. 하고 난 뒤에는 점유자는 누구한테? 신탁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거꾸로 오직 누구한테만 등기 청구해야? 수탁자한테 거꾸로. 그러면 점유자는 신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거꾸로 주어. 뭐 신탁자는 누구에게? 점유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다. 국어. 무슨 자는? 신탁자는. 다시, 점유자는 완성 이후에 이전받은 신탁자에게 뭐 할 수 없고, 주어가 어느 거냐 중요하다. 완성한 점유자는 신탁자에게 뭐 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고, 거꾸로 무슨 자는? 신탁자는 완성한 점유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럼 주어는, 뒤에 주어는 뭐고? 명의 신탁자는이지. 완성한 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다. 민법은 국어가 안 되면 안 된다. 주어. 지금, 다시, 요거는 지금 주어는 어느 거고? 주어 어느 거고? 빨리 봐라. 명의 뭐? 신탁자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신탁자는 완성한 자에게, 완성한 자는 누구에게? 점유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지. 있다 해야 맞다고. 되겠습니까? 예. 주어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 5번. 완성으로 이전 등기 격려 받은 자가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 몇 년 땡? 20년 땡 하면 적법 점유, 불법 점유? 적법. 언제부터? 점유 개시 시로 소급했어. 그러면 기간 동안에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가지고 차임 받았다. 누구 거? 자기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 받은 자. 그러면 아까 뭐, 완성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했다? 등기까지 했다.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가 아니고 누구? 완성한 점유자지. 언제부터 자기가 소유자니까?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자니까 기간 동안에 자기가 차임받은 건 정상, 비정상? 정상. 되겠습니까? 예, 국어 돼야 된다. 국어 안 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9번 갑니다. 몇 번? 9번. 점유취득시효 나오면 무조건 이런 거 따지는 거다. 그냥 쭉 읽어갖고 여러분 머리로 되는 거 없다. 국어 돼야 된다. 자, 점유취득시효 틀린 거 됐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시효취득자는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맞죠? 예. 시효취득자가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자, 여러분 취득시효라는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채권적? 채권적이지만 뭐하고 있으면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쇼치 또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 주어 끊고 제발 끊어라. 줄 치면 안 된다. 발생하면 이럴 때는 원 소유자와 쇼치 득자 사이에 계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 계약과 채권 관계가 성립한 거로 본다. OX, X.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등기 청구권이 발생했노? 법률 규정에 의하여. 무슨 규정에 의하여? 법률 규정에 의하여? 무슨 규정에 의하여?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것이지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슨 규정에 의해서? 무슨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것이지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죠. 몇 년 땡 20년 땡 완성했습니다. 완성 당시의 등기명인데 요 등기가 뭐라면 무효라면 요 사람은 상대방이 될 수 없고 그럼 앞에 무슨 명인 진정 등기명인 요 사람이 무슨 방이다? 상대방이고 이런 경우는 완성 당시의 등기가 무효라면 이 사람은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점유자는 진정 명의를 모하여 대위하여서 요걸 뭐하고 난 뒤에 말소하고 난 뒤에 진정 명인에게 등기 청구해서 이전 받을 수 있다. 그게 뭐냐면은 4번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주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5번 완성 후 끊고 뭐 후? 완성 후 끊고 쇼취득자가 이전 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이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모한 경우 취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의 뭐다? 포기다. 되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 5번 요거 조심한다. 판례 자 고개 들고 판례 고개 들고 지금 판례 두 개 나온다. 요거 말고 원래는 책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완성했다 갑이 그럼 등기부의 명의는 누구냐면은 을이다. 완성했고 을이 등기 명의다 말이지. 완성하면 이제 을로부터 갑이 이전 받아야죠, 그지? 맞잖아요. 취득시효는 무슨 등기? 이전 등기 하잖아요, 그지? 근데 이 갑이 을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갑이 누구를? 을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소송하면은 소장 제기했죠? 그러면 판사들이 워낙 사건이 많이 밀려가지고 처음 판사 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적어도 4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리거든. 6개월이 걸리면 4개월 내지 6개월 지나면 이제 변론 기일이 지정됐습니다. 몇월 며칠 날 법원에 오세요. 이렇게 날라온단 말이지. 뭐 제기하고 난 뒤에 소 제기하고 난 뒤에 요즘 4개월 내지 몇 개월? 6개월. 그러면 1심 판결 날라면 적어도 1년 이상 걸리거든. 그러니까 뭐도 많이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 사람이 쉽게 협력 안 할 것 같단 말이지.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도 걸리고 또 뭐 변호사도 선임하고 뭐 드니까 돈 드니까 내가 그 돈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가 뭐 하는 형식으로 매매하는 형식으로 내한테 어떻게 하라 팔아라 나도 그냥 공짜로 먹고 싶지 않다 라고 제기한 것은 됐습니까? 취득시효 주장 안 하겠다는 겁니까? 쉽게 이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팔아라고 제의한 겁니까? 그렇지. 그런 경우는 시효 이익을 포기로 보지 않고 쉽게 이전 받기 위해서 간편하게 이전 받기 위해서 매수를 제의한 것이지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게 아니다. 근데 안 팔면은 정상적으로 뭐 소송을 통해서 갑이 뭐 받겠다? 이전 받겠다 하는 거는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보지 않는다. 자, 다시 점유자가 다시 무슨 자가
완성한 점유자가 상대방에게 뭐를 제의한 것? 매수를 제의한 것은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보지 않고 그냥 간편하게 이전 받기 위해서 소송하면 어떻게 드는 돈을 매매 대금으로 해서 줄 테니까 너 나한테 뭐 해라? 이전해라. 이전 안 하면 나 소송하면 내가 이겨. 그럼 너는 완전히 하나도 돈 못 챙겨. 하니까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으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소송 드는 비용 줄 테니까 너 나한테 뭐 해? 이전하는 매매 형식으로 이전해라고 매수를 제의한 것은 시효익의 포기로 보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매매 형식으로 이전 안 하면은 내가 정식적으로 뭐로 소송으로 가겠다 안 가겠다? 가겠다 하는 것은 시효익의 포기로 보지 않는다고. 5번은 다르다 이게. 5번은 금방 이야기한 거는 누가 매수를 제의했노? 빨리. 점유자가 누구한테? 등기명인에게. 그치? 매수를 제의한 거는 시효 이거 포기로 보지 않고 요거는 누가? 갑이 누구에게? 그러면 여러분 금방 제가 이야기한 거는 누가 돈 줬노? 점유자가. 아니야 무슨 방이? 아니 점유자가 돈 주는 거지 금방. 무슨 형식으로? 매매 형식으로 점유자가 매수를 제의한 것 돈 주고 이전 받는 것은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안 팔면은 무슨 시효 주장하겠다? 취득시효로 판결로 이전 받겠다 하는 거고 점유자가 돈 주는 거고 소송에 드는 비용을 매매 대금으로 주는 거고 여기는 요 지금 5번은 누가? 점유자가. 갑이 점유자다. 갑이 무슨 자다? 점유자다. 소송 제기하니까 누가 당하노? 어리 등기명인이 원소유자가 막 당황하면서 좋다 내가 뭐 줄 테니까 돈 줄 테니까 너 무슨 시효? 취득시효 하지 마. 거꾸로 여기는 누가 돈을 주노? 등기명인이 돈 주니까 너 무슨 시효 주장하지 마. 얼마 받고? 그냥 우리 1억 받고 누가? 점유자가. 지금 누가 돈 주노? 여기는 다르다. 아까 우리 이야기한 거는 누가? 점유자가 돈 주고 쉽게 이전해라. 이전 안 하면은 무슨 시효 주장하겠다? 취득. 그건 간편하게 그런 경우는 시효 이익을 포기로 보지 않고 요거는 거꾸로 갑이 을의 점유자가 소송 제기하니까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니까 누가 당황하면서 원소유자가 당황하면서 뭐 해라? 돈 줄 테니까 뭐 하지 마. 취득시효 주장하지 마. 하니까 점유자가 얼마 받고? 1억 받고 소송 제기한 거 뭐 한다? 취하하고 상대방의 소유를 뭐 인정하는 것은 시효 이익 주장하지 않겠다 하는 거 뭐로 본다? 포기로 본다. 그게 지금 5번. 찾습니까? 5번 다시 한번 보자. 완성 후에 시효취득자가 이행소를 제기하였으나, 자 제기하였으나 다음에 생략됐죠. 누가 당황하면서? 원소유자가 등기명인이 당황하면서 뭐 돈 줄 테니까 뭐 하지 마 주장하지 마 하니까, 자 그래서 누가 돈을 받았다? 점유자가 돈 받고 상대방이 소유를 뭐하고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뭐했다? 취하 한 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효 이익의 뭐로 본다? 포기로 본다. 느낌 왔습니까?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거 두 개 잘 나오는 판례다.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는 누가 돈 받았노? 5번은 점유자가 무슨 방으로부터? 상대방으로 돈 받고 상대방의 소유를 뭐 하면서? 인정하면서 자기가 소송 제기한 건 뭐 했다? 취하하는 것은 시효 이익의 뭐로 본다? 포기로 본다. 잘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0번 갑니다. 10번 이런 거 잘 나온다. 10번. A는 주어, 뭐, A는 B에게 X 토지를 뭐하여? 매수하여. 92년 2월 2일부터 현재까지 2014년 현재 뭐하고 있다? 점유. 요거 굉장히, 그럼 지금, 자, 그럼 여러분,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채권적
채권자, 채권자인데 인도받아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무슨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럼 A는 92년 해가지고 지금까지 2014년 현재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으면 몇 년 지났어도, 10년, 20년 지났어도 여전히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고, 그 다음에 또 A는 무슨 시효를 가지고도 주장할 수 있다? 취득시효. 무슨 시효? 취득시효. 언제? 2012년 2월 2일. 다시 뭐? 2012월 2월 2일. 무슨 시효 완성을 가지고? 취득시효 완성을 가지고도 등기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다시 요 문제만 가지고 하면 A는 매매를 가지고도 주장할 수 있고, 무슨 시효를 가지고도? 취득시효.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채권자, 채권자 무슨 시효의 대상이 되지만, 소멸시효의 대상이지만 현재 뭐하고 있다? 점유. 몇 년 지났어도, 10년, 20년 지났어도 여전히 등기청구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갑니다. 옳은 것. A는 B에 대한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청구권은 2002년 2월 2일 시효로 소멸한다가 10년 지났다, 시효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뭐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몇 년 지났어도? 10년, 20년 지났어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A가 매매를 논의나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뭐다? 타주 점유로 본다. OX, X.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점유자는 뭐로 추정? 자주. 뭐로 추정한다? 자주. 상대방이 타주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뭐로 본다? 자주. 맞습니까? 예. 자, 갑니다. 1번, 2번 해결됐습니까? 꼭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잘 나온다. 올해,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 숫자. 취득시효. 자, C가 2010년 9월 9일 X 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취득한 경우 A는 X 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자, A는 언제 취득시효 완성했습니까? 2012년. 다시 뭐 2000 몇 년? 12년 2월 2일이지. 근데 몇 년 되기 전에? 20년 되기 전에 C가 받았잖아. 몇 년 되기 전에? 20년. 그러면 땡. A는 2012년 2월 2일. 다시 뭐? 2012년 2월 2일 되면 C에게 여전히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년 되기 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20년 되기 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A는 C에게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A는 C에게 여전히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년 되기 전에 바뀌었네? 20년 되기 전에 바뀌었네? A는 C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3번도 틀리고 4번. A가 13년 3월 3일 D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면은 D는 직접 안 되고 A를 뭐하여? 대위하여. D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B에게 직접이 아니고 A를 뭐하여? 대위하여다. A를 뭐하여? 대위하여 이전 청구할 수 있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4번도 틀리고 직접 안 되고 A를 뭐하여?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안 되고 A를 뭐하여? 대위하여. 그래서 직접 있다 없다? 없다 하니까 오. 오. 원래는 이게 5 해야 되거든. 4번 해야 되는데 이게 정답 없으면 나왔거든. 그래서 요거는 D는 그 밑에도 해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D는 B를 뭐하여? 대위하여 되는데 요 시험은 D는 직접, 무슨 적?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거로 나왔고 정답 없으면 나왔다. 직접 있다 없다? 있다. 직접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이제 하여튼 뭐 하여튼 요거는 직접 있다 해가지고 뭐 없음? 정답 없음. 요것도 맞는 거 틀린 거? 틀린 거. 그 다음 5번 갑니다. 이는 몇 년?
2014년 4월 4일 X토지 청구권 보존을 가등기한 경우 A는 더 이상 X토지를 시효취득할, 여러분 이후에 가등기된 거는 별 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가등기 그 자체만 가지고는, 가등기 그 자체만 가지고는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 A는 여전히 시효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자, 그 다음,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다 틀린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없음? 정답 없음. 이렇게 나왔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 잘 나온다. 금방처럼. 자, 요거 칠판 한번 보자. 1992년 2월 2일. 며칠? 2월 2일. 갑으로부터 누가? 우리 매매로 해가지고 인도받아 뭐하고? 점유해서 현재 어느 거? 현재 2014년 됐습니까? 열린 거 뭐? 2014년 현재까지 오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 자, 어른 두 가지, 매매로 인한, 뭐로 인한?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무슨적 청구권이지만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채권적 청구권은 원칙 몇 년? 10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데, 대상이 되나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무슨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니까 몇 년 지나서도, 10년뿐만 아니라 몇 년이 지나서도, 20년 지나서도 여전히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로? 매매로. 뭐로? 매매로 하고, 또 그럼 매매로 여전히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 요거 한 개 할 수 있고, 또 여기서부터 몇 년? 20년. 언제? 2012년 2월 2일. 무슨 시효 완성? 취득 시효 완성. 점유로 인한, 점유로 인한 무슨 시효? 취득 시효 완성. 취득 시효 완성을 가지고 어른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개 할 수 있다? 두 개. 근데 여기서 거기에 몇 번이 잘 나오냐면은 C가 3번 잘 나온다. 3번. 몇 번? 3번. C가 A로부터, C가 A로부터 2000 몇 년? 10년 9월 9일 이전 받았다. 왜? C가 무슨 등기 받았다? 이전 등기. 받은 것은 그대로 유효무효? 유효. 뭐로? 이중매매. 갑을 갑병. 다시 뭐? 갑을 갑병. 누가 소유자? C. 등기하기 전에 C. 그래서 어른 C에게 뭐 매매를 가지고는 이제 주장할 수 없고, 무슨 시효를 가지고? 취득시효. 몇 년 되기 전에? 20년 되기 전에 명인이 바뀌었네. 땡 완성하고 나면 완성 당시의 명인 누구에게? C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뭐를 가지고? 취득시효를 가지고. 잘 나온다. 요거 꼭 기억한다. 유형. 됐습니까? 몇 년 되기 전에? 20년 되기 전에 누구에게 등기해줬다? C. 하면 이중매매를 가지고는 누가 소유자? C. 그럼 어른 이제 매매를 가지고 더 이상 A나 C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매매를 가지고는 A에게는 무슨 불능? 이행불능. C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어른 매매를 가지고 갑이나 C에게 소유권 주장할 수 없고, 뭐 이거? 무슨 시효를 가지고? 취득 시효를 가지고 누구에게? C에게. 몇 년 되기 전에? 20년 되기 전에 바뀌었네. C에게 완성 전에 명인이 바뀌었다만, 뭐 전에? 완성. 땡 완성하고 나면 C에게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무슨 시효를 가지고? 취득 시효를 가지고. 꼭 기억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굉장히 잘 나온다고. 자, 그 다음에
자, 11번 갑니다. 11번. 여러분, 건물은 부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다음, 정당 권한에서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농작물. 여러분, 농작물은 위적법 가리지 않고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누가? 경작자. 무슨 자? 경작자. 그 다음에 건물에 부합한 청축 대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목적물로 뭐 평가되지 않아도, 뭐 되지 않아도, 부합물은 평가되지 않아도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경락인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뭐 한다? 취득한다. 되고 있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그다음에 토지 임차 자 근데 여러분 그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나무 심었다. 됐습니까? 토지 소유자의 승낙 받아 갖고 지상권자나 토지 임차인이 토지에 나무 심었다. 그럼 나무는 뭐 심은 사람이 가진다. 무슨 또 별도 무슨 또 별도. 근데 토지 임차인은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해줘야 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지. 없다 말이지. 토지 임차인은 자기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쓰니까? 임대인. 그러면 토지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서 나무 심었다. 다시 임차인 승낙 받아서 나무 심었다. 임차인 승낙 받아서 나무 심었다. 심은 사람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누구? 토지 소유자. 조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 4번.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토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주어권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게 나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빨리 토지 소유자. 그래서 임차인의 승낙 받아갖고 토지 나무 못 심는다. 짱짱짱. 에? 임대인은 되지. 임대인은 자기 거니까. 그거는 그런 경우는 무슨 또지 별도지. 임대인이 토지 소유자지. 자꾸만 확장하지 마라. 이게 요건 지금 무슨 차인? 임차인. 임차인은 자기가 직접 씁니까? 임대인을 통해서 씁니까? 빨리 임대인.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지금 임차인 승낙 받아 나무 심었다. 누구 거? 임대인 거. 근데 임대인은 뭐를 얻어서 승낙 받아서 심었다. 누구? 심은 나무 소유자. 임대인은 토지 소유자인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4번 맞고 5번 갑니다. 매수인이 제3자와 도급 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뭐 유보된 자재를 제3자에게 제3자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임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뭐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뭐 부합 예? 그 다음 12번 갑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고개 돌고 부합물 종물 과실 다시 뭐 부합물 종물 과실 비용 4개 대리 다시 뭐 부합물 종물 과실 비용 대리에는 100% 임의 규정. 원래 그러면은 만약에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했다. 다시 부동산에 무슨 권 설정했다? 저당권. 그럼 거기에 붙어있는 부합물에도 저당권 효력 어떻게 한다? 미친다. 설정 전후 불문하고 저당권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근데 특약으로 금방물에는? 특약으로 부합물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부합물 100%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옳은 것 한번 보면은 12번에 옳은 것 1번 임차인이 권한에서 갖다 붙였는데 구조상 이용상 무슨 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으면 누가 소유한다? 임대인. 그럼 위에서 이래가 독립성이 없으면 부속물이 안 되고 유익비. 부속물 안 되고 무슨 비? 유익비. 부속물은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독립성. 독립성이 없으면 무슨 비? 유익비. 그 다음 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는 미치지 않음을 약정. 약정은 다른 말로 특약. 무슨 규정? 임의규정.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자연원에서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 동산 갖다 붙이면 가격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부동산 소유자. 다시 뭐 가격 유무에 관계없이 전부 다 무조건 뭐 부동산 소유자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합니다.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가? 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취득한다. OX, X, 그지? 자, 그 다음 13번 갑니다. 옳은가? 기억 맞다. 지상권자가 주어. 무슨 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합시킨,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 소유. O. 맞습니까? 무슨 권자가? 지상권자. 근원에서 갖다 붙인 거는 지상권자가. 그럼 적법한 근원 없이 토지에 성숙한 배추. 배추는 농작물입니다. 농작물은 위적법 가리지 않고 누가? 경작자. 맞죠? 예. 무슨 자? 경작자. 그 다음 디귿.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 자, 여러분 농작물은 위적법 가리지 않고 누구? 경작자지만 나무는 동의 없이 권원 없이 다시 뭐? 동의 없이 권원 없이 갖다 붙이면 누구? 토지 소유자. 무슨 소유자? 토지 소유자. 무슨 소유자? 토지 소유자. 그 다음 그래서 기형, 니연, 디귿 맞고 임차인이 무슨 차인이?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구조상 이용상 무순성이 없더라도 자 임차인이 갖다 붙였는데 구조상 이용상 무순성이 있어야 독립성이 있어야 임차인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 소유 OX X 그죠?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니은 디귿. 자 그 다음 14번 15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공유자는 핵심 단어 공유물 처분 무슨 물 처분? 공유물 처분 동의 없이는 처분하지 못한다 맞죠? 예. 물건 처분 그 다음에 2번 관리비용 무슨 비용? 관리비용은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부담 5 그 다음에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다시 뭐?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특약은 다시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특약은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핵심 단어는 무슨 적?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특약은 승계인에게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3번 틀리고 5번 끊고 가반수권자로부터 무슨 자로부터? 가반수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 소수, 다른 소수지분권자 사이에도 어떻게 하다? 적법. 그 다음, 주어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자의 협의 없이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일부를 배타, 뭐, 일부든 전부든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무슨 탈로 보고? 침탈로 보고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끊어서 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 된다? 끊어서. 자 15번 갑니다. 갑과 을이 각각 2분의 1 가지고 있다. 설명 중 틀린 거 됐습니다. 갑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을은 보존행위로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OX OX, X. 해설해라. 그렇지. 갑의 지분에 대해서는 갑이, 자기 지분은 지금 침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을이 보존행위로서 말소하면 타인의 권리 행사다, 지금. 뭐의 권리 행사? 타인의 권리 행사. 자기 지분은 그대로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단지 갑의 지분을 다른 사람 명의로 갑만이 침해지 을은 침해 당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을이 뭐 보존행위로서 이게 아니고 뭐 타인의 권리 행사다. 무슨 권리 행사? 타인 말소 청구하는 거는 무슨 권리 행사? 타인의 권리 행사다. 지금 누구 지분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가 있노? 갑. 자기 지분은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기는 침해 당한 게 없고 그래서 을이
다른 사람에게 갑의 지분에 말소 청구하는 것은 뭐 을이 타인의 권리 행사, 갑의 권리의 행사. 잘 나온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 갑이 을 동의 없이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거는 무슨 탈로 보고? 침탈로 보고 을은 보존행위로서 무조건 돌려달라는 무슨 부? 전부. 전부를 자기의 반할 걸 청구할 수 있고 딱 2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한다. 뭐 없이는 동의 없이는 2분의 1을 초과해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3번 갑과 을이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고 공유로 한 경우. 자, 3번 짱중요. 뭐 구분 소유적 공유. 무슨적 공유? 구분 소유. 갑은 자신의 구분 소유하는 지상에 신축하면은 아까 갑의 자신의 구분 소유. 그럼 자기 토지에 자기가 건물 지었다. 자기의 특정은 아까 죠 침탈입니까? 권리 행사입니까? 권리 행사지. 을은 철거 청구할 수 없고. 그럼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지분이 다른 사람이 넘어가 버리면 뭐 법정지상권.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그 다음 4번 갑이 을의 뭐 없이 동의 없이 X토지 2분의 1을 뭐 전부를 점유하든 배타적으로 점유하든 뭐 무조건 침탈이다.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을은 지분 비율로 무슨 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전부 반환 청구하든 안 간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나오면 항상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세 개.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다시 뭐?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슨 만큼? 지분 비율로. 그래서 4번도 맞고 5번 갑니다. 제3자가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X토지를 등기한 경우. 자, 제3자가 하면은 갑과 을은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보죠. 그렇게 하고 16번은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죠? 그럼 다음 주는 여러분 어디로 하냐면은 물건 앞부분 하고. 됐습니까? 물건은 어떻게 하고? 앞부분 하고 그 다음 다음 주에 수업시간에 한 거 있죠? 그럼 다음 주에 뭐 하겠습니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까지 간다. 그러니까 뭐 물건 다까지 해가 온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 한 거 집에 가서 뭐 보듯이? 하듯이 계속 포인트 빨리빨리 자세하게 할 필요 없다. 빨리빨리 이거 하면서 그래야 머릿속에 많이 남는다.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예. 여러분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